보물지도 하나 들고 보물섬을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매 회마다 상상치도 못했던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공감을 자극하고 공감을 자아내는 남자가 펼쳐 보이는 원맨 쇼! 김정은의 원맨 쇼! 기도하라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하라 김정은의 불의 명곡 돌고 도는 계절에 김정은의 불의 명곡인데 기도하는 이걸로 시작을 하네요. 오, 뭐 좋다 목소리. 기도하는 아, 그렇지. 근데 지난주에 왜 그랬어? 아, 뭐야 뭐. 오후 별일 약간 임병수 씨 같더라고요. 그 염소창법 있잖아 볼리비아. 별일 아 죄송합니다. 이병 예. 아, 이병훈 씨한테 기타로 맞을 뻔했어요. 아니 근데 그날 진짜로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예. 아시잖아요 그런 거 짜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 아 왜요 연기 잘하잖아요. 그날 보니까 유열 씨가 이래 그래서 아 저 짰구나. 평소에 아니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니. 이제 막판 되니까. 아, 그러니까. 심하게 한번 물고 뜯고 끝냅시다. 기도하는. 예. 괜찮죠. 오만 있던 일이다. 자, 일단 대표에서, 예. 네, 벌써 많은 분들 정말 난리 났어요. 원맨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당연하죠. 나 이렇게 길들여놓고, 나 이렇게 좀 하니. 길들여놓고 해, 그럴 때는 질들여놓고. 예, 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이 나쁜 놈들아, 막 이러면서. 나쁜 놈들. 정말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초반에 첫날 방송했을 때보다는 품격이 높아진 게, 네? 그때 쓰레기라는 소리 들었죠. 아, 그렇죠. 제가 그렇죠. 기억나는 게, 내가 이 시간까지 이런 거 듣자고 여태 앉아서 기다렸냐 이 쓰레기들아. 근데 지금 이 나쁜 놈들 하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저희 놈들이면 많이 품격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원맨쇼. 여지껏 이제 김정은 씨가 정말 원맨쇼를 위해서 몸을 던지셨습니다. 아 그럼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어서 얘기지만 하여튼 수요일 밤마다 맥을 끊는데 삶을. 어떻게 이렇게 술자리 딱 한 번 일주일 한 번 먹으면 수요일이에요. 아 늘? 이따가 가만 네. 있어봐. 오늘. 아, 원맨쇼, 아, 그러고 와서 제가, 오, 이상하게 맥을 끊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또, 대신해서 감사드리는 게, 지금까지 원맨쇼의 모든 이 원고들, 김정은 씨가 다 써주셨어요. 아니. 네. 그렇지 않고요. 다 기획해 주셨고. 유희열 씨가 네. 다 그것들을 해서 했는데, 네. 지금 와서 이제 소재가 떨어지니까, 네. 저를 자른 거죠. 왜냐면 지가, 또 이제 TV도 하나 하니까, 미치겠다. 이제는 제가 안 필요한 거예요. 야. 이제는 제가 없으면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 저희 프로듀서분한테 들었어요. 장훈이 형 계속 한대요. 아 해야 되는데 막 손톱 물어뜯었더니 저희 정일섭 PD가 아 욕 먹었어요. 일요일 정말 너무 아쉽다는 듯이 자부 한번 제가 얘기하면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정 PD님이 좀 방송 그렇게 좀 뭐 이러지 하면서 좀 곡도 좀 틀어준다 잡아보세요 했더니 아 욕만 먹었어요. 아 근데 예전 같으면은 네. 진짜 마음이 있었으면 유열 씨가 직접 전화를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지 스케치북 처음 할 때 고정에다가 전화하고 난리 났거든요. 한 달 동안 못 팔았거든요, 진짜. 그런데 지 저가더니 이제 TV도 좀 하는 것 같고 또 스케치북 시청률이 또 꼬박꼬박 2%씩 나오더라고요. 애국가가 1.8%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도 좀 어깨 벽대로 올라오면 전화도 없더라. 저는요 오늘 오기 전까지만 유열 씨가 전화 왔었으면 네. 저는 아마 봄까지 갔을 거예요. 저는 왜 안 했는지 알아요, 전화? 싫으니까. 아니에요, 예. 전화 주세요. 저는 정말 제가 때를 쓸까봐. 김정은 씨를 잡을까봐, 너무. 아, 저런 거예요, 여자애들이. 퍽퍽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화가 났었는데, 때를 쓸까봐 하니까 마음이 네. 확 약해진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정은의 불의 명곡! 리퀘스트 피퍼에! 자. 자, 오늘, 네. 김정은 씨를 위한, 김정은 씨를 의한, 네, 그런, 그, 코너가 되겠습니다. 김정은 씨를 의하는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 정말 만들어내는 최고의 뮤지션입니다, 김정은 씨. 지금까지 원맨쇼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어요. 오늘은요,
가수 김장훈, 인간 김장훈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김장훈 씨가 부른 불후의 명곡을 들어보고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뽑아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조작한 거 아니죠? 아, 정말 여러분들. 이거로 마스크판에 웃기려고. 야, 오늘 코드는 감동 코드입니다. 나 진짜 만약에 이상한 거 하면 오늘 다 까발리고 간다, 진짜. 뭘 까발려요? 아, 그거는 이따가 결정하고. 아, 알겠습니다. 큰일 나, 당신. 알겠습니다. 자, 먼저. 네. 예고를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김장훈 씨 노래 중에서 명곡이라고 생각되는 노래들을 뽑아주십시오. 네. 김장훈 씨는 본인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좀 손가락에 꼽으시겠어요? 손가락은 안 꼽고요. 네. 손가락에 꼽는 게 있는데. 네네네. 왜 이렇게 뭐예요? 저는 역시 노래만 불렀지. 노래만 불렀지. 네. 아, 김장훈 씨 정말 어렵던 시절 때 바로 이제 뜨기 전에 네. 이 나와 갔다면이 나오기 직전의 노래였어요. 네. 아, 이때. 너무 기억나요? 이때가 저는 평생 기억나요. 과실에서 혼자 있었는데 그때 어떤 체제였냐면 저희 그 과실 방이 옮겨졌었어요. 네. 옮겨서 어떻게 되냐면 12시 넘어가면 그때 아마 학교 측 생각이 애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때 이제 운동 이런 게 심했잖아요. 아, 운동권 많았죠. 투쟁이. 네. 그래서 샀다가 내려가요. 아, 예. 나오든지 있든지인데 그날 나가야지 그러다 시기를 놓쳐서 제가 샀다가 내려가서 혼자 있었던 거예요, 건물에. 갇혀가지고? 네. 경배 씨랑 아. 같이. 네. 그래서 이거 뭐야,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동아리방 다 뒤지는데 아무것도 없고, 술 만나요, 숯불만. 제가 기억나요. 1500원짜리 숯불 있잖아요. 그래서, 숯불이면 구워 먹을 거 있을 텐데, 막 하다가, 무슨 다상한 과자 같은 거, 이런 거를 혼자 구워서 먹고. 거의 쓰레기. 예, 네, 절 쓰레기. 그리고 소주가 남아있더라고, 동문과에. 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혼자 먹고, 완전 취했어, 혼자. 이러고 있다가, 그냥 기타 잡고 앉아서, 난. 길을 떠났지. 그래서 이제 고난 한 5분만을 쓴 것 같아요. 아, 전 진짜 이 노래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 공연, 그때 가수 때였거든요. 네. 공연할 때 가서 제가 이렇게 악보 그려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고 공연 중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연주했던 기억이 나요. 이야,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를 저렇게 잘 미화해서 얘기할 수가. 기가 막히죠. 이야, 그 셔터 안에 담겼을 때 어떤 그 이방인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 그걸 잘 표현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김정은 씨 폐쇄공포증이 좀 있는데 폐쇄만 되면 하이를 탈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만 느껴진다면 하이를 벗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더 이상은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 내가 지금 귀가 안 들려. 지금 하혈을 한다고. 미쳤나 이 사람이 진짜. 본인 노래 중에 내가 왜 이런 걸 불렀을까? 네. 그런 곡은 있어요? 이런 걸 불렀을까는 얘기, 그런 건 없지만 또 있어도 얘기 못 하는 게, 네. 다른 사람 곡을 받았는데 얘기 못 하고, 저런 건 있었어요. 제가 뭐 기획사에 있을 때, 거기서 대중적인 곡을 만들자 그래서, 나를 잊고 살아줘라는 곡을 서영진 씨한테 받아가지고, 네. 이소라 씨가 이제 피처링을 했고, 네. 그 곡을 이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노래가 잘 끝났어요. 근데 사장님이, 자기가 생각이 하나 있대. 네. 이게 이거만 넣으면은 두 배로 팔린대. 앨범 쭉쭉 나간다. 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나를 잊고 살아줘 한다. 그때 이소라 씨가 그 앨범에 뒤에 한마디 툭 제목을 던진 게 있어요. 뭐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처음에 느낌처럼이라면 한 다음에 마지막에 처음과 느낌. 아, 뭐 그런 거 있었어. 유행했잖아요. 나보고 거. 저보고 나를 잊고 살아줘. 이걸 하래요. 그래서 아 못한다고. 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 엄마. 너 나한테 고집 안 피기로 하고 내가 계약한 거 아니냐고 이제 제가 그 기획사 들어올 때 얘기한 게 TV를 꼭 해라. 김영 사장님이구나. 네, 시키면 네. 그걸 진짜 어떻게든 얘기 안 하고 할래 그랬더니 그거랑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고집 피지 말자. 그러면은 내가 너를 하겠다 해서 계약서에 그게 문구가 들어있었어요. 계약서에 네. 고집 피우지 말고. 네. 그리고 계약서에는 꼬장 피지 말고 지금 계약 거예요. 지금 방송이니까 고집이지. 그래서 아 네.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 네네. 그랬더니 하래요. 그래서 사라져. 근데 마지막에 나를 잊고 사라져. 저번 주에 상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 저번 주에 그 뭐. 연기했었던 드라마. 상우. 아, 그렇죠. 나를 잊고 사라져. 제가 그래서 그런지 그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요. 아, 이 노래 좀 찾아주세요. 나를 잊고 사라져. 이따 한번 듣죠. 이런 거 한번 들어줘야죠. 저는 그때 생각나요. 언제요? 일단 이거 발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자. 진행 진짜. 굉장히 얌체공 진행입니다. 네. 의식의 흐름 진행이라고요? 프로이드가 개발하는. 의식의 흐름이요? 네. 의식의 흐름은 제임스 조이스의 유리시즈죠. 그렇죠. 이상의 오감도.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청취자들이 뽑은 김장훈의 불후의 명곡 3위! 장난치면 진짜. 3위! 뭐 나오나? 아, 뭐야? 아, 야, 이건 아니다. 아, 나 진짜.
그 2위가 너니지 그러면. 1위가 햇빛 비추는 날이고. 진짜. 자, 김장훈 씨의 난 남자다. 총 19분이 참여해주셨는데, 네. 난 남자다가 2표로. 그래. 자, 불후의 명곡 3위에. TV를 치면 2%네요. 그렇죠. 시청률 2% 정도 되는. 3위에 뽑혔습니다. 아우, 이 노래. 아우. 아, 좋네요. 다시 들어줘. 야, 이 노래. 저는 여기서 유희열 씨 능력을 봤어요. 어떤 능력이요? 저는 이거 사실 표절 걸릴 줄 알았거든요. 아니 진짜 근데 참 표절 안 걸려 유희열 씨. 아 진짜 나는 기가 막힌 것 같아. 이제 들어봐요. 깨지기를 바보처럼 기도했었다.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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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주먹퐁 아무거나 냅시다. 뭐 요거로 맞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김장훈의 난 남자다 불후의 명곡에서 당당 두 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예전에 녹음했을 때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맨 마지막에 나레이션? 이것도 아, 나레이션이 있어요. 그 뒤에 들으면요. 여러분들 제일 뒤에 막 그 후주 나올 때 나라라라 할 때 빵 네, 차차 나갈 때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잘 들으면. 무슨 이렇게 귀신 소리처럼. 그래서 저희가 네. 둘만의 추억으로 네. 우리만 알 수 있는 거 하자.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저는.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때, 잘 지내, 아저씨. 뭐, 몸 함부로 그러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게 내용이 뭐냐면, 그게 이제 아주 작게 믹싱이 돼가지고 안 들리실 텐데, 김재원 씨가 최민수 씨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니? 몸 함부로 굴리지 마. 몸 아프지 말고 제가 했고, 그 멘트를 유희열 씨가 하라 그랬죠, 저는. 아니에요. 그러더니, 제일 웃겼던 멘트가 그거예요. 찬 데서 자지 마. 얼굴 돌아가. 찬 데서 자지 마. 찬 데서 자지 마. 얼굴 입 돌아가. 그냥 입 돌아가. 그리고, 뭐, 나한테 줬던 통장. 제 형 저축, 뭐, 였나? 뭐, 네. 통장. 믿을 수 없다고 해, 잔고. 2,000원 가지고 어디다 쓰라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를 나, 애드립으로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여튼 뭐 몇 가지 이제 유시열 씨가 줬던 거 방송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의 불후의 명곡 1위. 아 좋아. 아 자, 희열아. 네. 이게 나였구나. 아. 이게 나였어. 어? 아. 아. 자, 아, 두 살. 아, 원래 몇 대? 14대 3? 14대 3? 아, 예. 아, 나. 아, 어제 김현수 홈런 쳤었는데.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아, 나와 뜨면 있었구나. 자, 나와 같다면, 당당히 3표로. 나머지 14표네요. 2위에 이 랭킹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나왔다면 이 노래 부를 때 당신 한번 회고 한번 해주세요. 어땠는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렇죠. 첫 번째 히트곡이 전환점이 이게 1위가 아니고 딴 게 1위? 아니요. 딴 곡이 1위에요. 햇빛 비추는 날은 진짜 가만 안 둔다 진짜. 아니에요. 이거 부를 때 이제 김현철 씨가 편곡을 했는데 네. 그때 아마 DJ라고 있었을 거예요. SBS 우리들이라고. 그래서 처음 바빠질 때요. 막 행사도 가끔 뭐 여대 가서 하고 네. TV는 안 했는데 바쁘다가 잠깐 들렀는데 그게 짜증이 났어요. 그날 녹음을 하려면 제대로 시간을 잡든지 스케줄을 여기 갔다가 여기 와서 녹음 한 시간을 잡아놓고 한 시간 하고 딴 데 또 가서 방송을 하고 이러니까 너무 그때 좀 화가 났어. 이 노래 할 당시에. 노래 녹음할 때. 네. 근데 그거 화나 분노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서 두 번 불렀나? 그러면서 두 번 불렀어요. 두 번. 어떻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 김현철 씨, 유열 씨랑 다른 게 유열 씨는 막 뺑뺑이 돌려서 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가이드 할 때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노래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비인간적으로 뽑아내는 게 있어요. 보면은. 아니 그래서 대단한 게 노래 유열 씨 할 때 막 한 100번 부르잖아요. 유열 씨는. 네. 그래가지고 막 튜닝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러고서도 어떤 때는 일부러 음정 틀리게 해놓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들리게. 아, 난 진짜 그거 보고 김현철 씨는 의외로 굉장히 치밀하게 하는 사람 같은데 그냥 되게 자연
식빵으로 하더라고요. 어. 아, 형 가. 어,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 어. 그러더니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야, 정말 없잖아요. 그분은. 없잖아. 없잖아, 그런 면이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자, 2위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장훈 씨의 수많은 앨범들, 수많은 곡들 가운데에서 과연 1위는 어떤 곡이 될지. 좀 긴장되시죠,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겁니다. 긴장이 됐었는데 제가 대본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김장훈의 불후명곡 대망의 1위는? 아. 혜연아. 아, 이게 형이었구나.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아, 팔자가, 아, 그때 샷다 거기 갇힐 때부터 제가. 야, 김장훈의 불후의 명곡, 대망의 1위. 김장훈 씨도 가장 이게 본인의 어떤 아끼는 곡으로 꼽아주셨던 곡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공연을 위해서 지금 만든 곡인데, 공연 때 이거 해보니까 9분 40초더라고요, 러닝타임. 아. 제일 마지막 곡으로 하는데, 네네. 뛰다가, 쉬다, 뛰다, 쉬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총 4표로? 예, 예. 아, 좋네요. 그러면은, 예. 총 9편인데, 그럼 4표야? 나머지. 나머지는 다 갈려, 한 표씩 갈렸다는 거죠. 아, 히트곡이 많으시잖아요. 멋있네요. 워낙 많으시니까요. 16곡. 제가 이 노래 배워봅니까? 그죠? 아, 배워봅니까? 알겠습니다. 노래만 불렀지. 제 이 노래 어떻게 배우면 됩니까? 아, 이걸 또 가르쳐요, 여기서? 나 진짜. 무슨 방송이. 이거 뭐. 나 진짜. 아, 유열 씨 이제 개편한테 잘려요? 왜 갑자기 이렇게 무리수를. 어떻게, 제가 이 노래 부를 때 어떤 장면 상상하면서 하면 돼요? 그 김정은 씨 하이 벗고서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상상하면 돼요? 그, 유희열 씨가. 네. 지난번에 그 술 마시고 제가 눈물을 한번 본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요? 한 달 전인가. 그 이제, 그 녹화가 끝나고 제가 찾아왔을까요? 두 달 됐나? 네. 그 앞에 잘 가는 술집 있는데 저 구석에서 남들은 즐거운데 혼자 푹 쉬고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시청률 떨어졌다고. 스케줄 시청 떨어졌다고. 그래서 야, 2% 많이 나온 거야. 이 사람 진짜 못쓴 사람이네. 아니, 진짜로 그랬어, 안 그랬어? 막 걱정하고. 아니, 인기 떨어졌다고. 아니, 그랬어, 안 그랬어? 아, 나 이 사람 진짜 개판에 잘릴 것 같다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 안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계속 확인. 형, 이거 하는데, 그거 괜찮았지? 그거는. 아, 정말 답답하네요. 저는 야. 어떻게 하면 음악적으로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죠. 피디한테 그럼 물어봐요? 안 한다, 때렸다 그랬어? 안 그랬어? 승률 안 나오고. 그래, 피디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달래보라고. 아, 알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 노래 어떻게 하면 어떤 부분을 좀. 그래서 배워볼까요? 그 느낌을 생각하고 부르라니까. 사람이 어떤 막강에 몰렸을 때 유열 씨가 나는 앞으로 뭐 해먹고 사나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후렴법은 한번 먼저 선창 한번 해주세요. 처음에 난 저음으로 난 길을 떠났지 두어나 하지 말고 그 이병 씨에게 아주 멀리 떠나고 싶어서 왜요? 일부러 노래 망치자 그러지. 코믹화 하려고. 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높이 올라가는 부분. 김정은 씨. 그. 아니, 그거는 지금 뭐. 응. 그 다음에 그때 목 나가죠. 아, 그래요? 공연장 와서 들으세요. 12월 24일. 어, 알겠습니다. 만타치라고요? 만타치 공연. 12월 20일 대구부터 해서 도니까.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가 뽑은 김정은의 불후의 명곡 1위 곡. 김정은의 노래만 불러. 이거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야 되는데. 아, 라이브 버전. 아니, 이거 노래가 좋대요. 예. 네. 자, 노래 듣고 오죠. 난 길을 떠났지 아주 멀리 떠나고 싶었어 마치 어느 영화 속에 나오는 슬픈 사람처럼 난 돌아보질 않았지 그저 앞만 보고 가면 내 앞엔 아주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서 멀리로 아주 멀리로 떠나올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언제
언제나 그 자리 난 서성댔지. 이제는 돌아가려 해도 다시 갈 수 없는 건 어느덧 나의 그 방황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야. 영원한 사랑을 찾아 헤매어도 맞지만 언제나 마음속의 면 때문에 모두 떠나가고 다시 혼자 되어 언제나 좋은 날을 꿈꾸면서 노래를 불렀지. 이제는 다르게 살아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언제나 그건 생각뿐이었지. 그저 생각 김정은 퀴즈. 자, 지금부터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에 관한, 김정은을 위한 퀴즈쇼, 김정은 퀴즈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내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전화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61-1812번, 1813번 두 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1문제 방식입니다. 정답을 말하는 분에게는 특혜가 주어져요. 특혜가 주어지고, 밖에는 식혜가 주어지죠.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식혜를 200병 사다 놓고 먹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아, 진짜요? 저 밖에 지금 식혜 쌓였어. 왜 그런 거예요? 아, 밖에 떡이 와가지고요. 아, 떡하면 식혜잖아요. 예. 네. 자, 오늘 저 마지막 인 거죠? 아니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또. 오늘은 너무 심하게 안 가도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정말로 제가 세게 한번 하고 마치려 할 거예요. 아, 아닙니다. 이 방송 뜨게. 아, 예. 어떤 식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그럼 해드릴게요. 어떤 방식인지는 알게, 방법인지는 알겠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뭐요? 제가 인디밴드한테 돈을 받는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미쳤나. 오늘로 시청률 안 나와가지고 울고 있었다. 이게 지금 기사로 나와요, 잘못하면. 아이, 기사 뭐. 나 어차피 책임 줘야죠. 뭐시죠. 알겠습니다. 자,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김정은 씨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전화 데이트. 아, 깜짝이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를 풀어주시고요. 문제 맞추면 전화데이트 기회가 주어지고요. 또 전화데이트 할 때 감동적인 장기를 선보여주시면 특별한 선물이 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씨 성대모사나 김정은 씨 모창, 김정은 웃겨라. 모든 김정은 씨에 관한 장기에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면은 김정은 씨 사인 CD와 김정은 씨 혹은 공연 티켓 또 만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또 이래서 김정은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첫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김정은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화곡동에 사는 이수연입니다. 이수연 씨. 네, 이수연 씨. 음성이 굉장히 어려요. 그러니까요. 몇 살이요? 저 25살이요. 오. 아, 25살이면 짭짤하시네요. 아, 예. 좋은 나이에요, 한참. 네, 네. 그리고 김정은 씨 평상시에 팬이었어요? 완전 팬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뭘 이렇게 짧게 얘기해요. 자, 더 파고 들어가 봐야지. 많은 분들. 이효 씨. 예. 더 파고 들어가야지. 팬이래요. 문제가 굉장히 아,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수현 씨. 네. 요거 잘 하셔가지고요. 네. 잘 마치셔서 뭐 좋은 거 꼭 타가시기 바랍니다. 만두. 오빠 공연 티켓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만두 200봉지 드릴게요, 오늘. 네. 남은 거 다 쓰고 가겠습니다. 네. 자,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김정은이 부른 노래가 아닌 것은? 아, 어렵다, 이거. 1번, 난 남자다. 2번, 오페라. 3번, 산호라면. 4번, 좋은 사람. 4번! 네. 4번이야, 좋은 사람. 4번, 좋은 사람. 네. 자. 아, 어렵네요. 아, 예. 아니, 근데 그, 원래 킬리만자로 표범인데. 네. 문현주 또 진호를 껴놓네. 아, 예, 나 진짜 저 사람 정말. 아, 나 진짜. 왜 그래? 외로워요, 요새. 자, 김장훈 씨. 김정은 씨 전화 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김정은 씨 장기 앞에서 선보일 거 뭐 있어요 혹시? 네. 뭐예요 뭐? 네 지금 노래 부를게요. 어떤 노래요? 우리 기쁜 날. 오. 김정은 씨 노래 중에. 네. 자 한번 들려주시죠. 공연 때 처음 환장하죠 이 노래 나와서. 아, 그래요? 네 항상 겨울에 홈피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해놔요. 아 그래요? 아, 여름에 해놔야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리면 자꾸만 오, 그대 모습 떠올라 나도 모르게 전화를 걸어 그대를 보곤 해 언제나 예 네? 네, 아니 너무 흥분했나요? 아니 좋은데 왜 창법과 음성은 너무 좋은데요 지금 네. 들어보니까 멜로디가 약간 좀 불결해요 아, 예? 곡 자체가 곡 자체. 구조적인 게 좀 불결하게 구조가 돼 있네요. 네. 왜 레스트 크리스마스 중간에 두 마디 껴 있고요. 짜집기 곡이네요. 이거 지금 들어보니까. 조규만 씨가 썼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다 줄 거예요. 조규만 씨. 아, 전해드릴게요. 조규만 씨 승질 진짜 안 좋은데. 감사드리고요. 김정은 씨 공연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만두 200봉지 드릴게요. 수현 씨. 네, 네. 공연 티켓 20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두 번째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전화 없네요. 네. 아,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전화 안 올 줄 알고 지금 걱정돼요. 오늘 김정은 씨 마지막 전야제입니다. 아니, 보니까 밖에서, 뭐요? 아, 전화 와 있어요? 아니, 전화 아, 와 있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형을 음해. 작가 밖에서 화장실에 또 연결을 좀. 음해, 그 형을. 아, 서리가 굉장히 고생이 많네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제가 내고 제가 맞힐까요? 급한데? 저는요? 아니, 저는 네. 이런 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뭐요? 이럴 때 울지 말아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청출, 시청률 떨어졌다거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발, 전화 좀 주세요. 오늘 김정은 씨, 기념해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전국에 계신 김정은 씨 팬 여러분들.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청취율 2%에 도전합니다. 저희 울지 않습니다. 밖에 저희 스태프들 지금 당황해가지고 저희 얼굴... 시청률 떨어졌다고 울지 않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씨 그럼 그 음악 나가 그 예. 이 퀴를 내기 전에 예. 김정은 씨 퀴즈가 굉장히 어려운 게 좀 많거든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 예.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에. 창도동에 살고 있는 김혜천이라고 합니다. 김혜천 씨요. 알겠습니다. 김정은 씨 평상시에 좋아하셨어요? 아, 예. 아, 어디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 그냥, 재밌으시고. 재밌고, 멋있죠? 남자고요. 예. 예. 유희열 씨 좋아하세요? 아, 예. 어떤 면을 좋아하세요? 저질스러운 거? 아,
완전. 인간적인 면? 아, 예. 시청률 떨어지면 울고 뭐 이런 면들. 재력? 뭐 이런 거 줘야 한다고요? 자, 자,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전 팬카페 이름은 발차기입니다. 다음 중, 김장훈의 발 크기는 얼마일까요? 1번, 285. 2번, 275. 3번, 265. 4번, 255. 1번, 285에서. 1번, 285? 오. 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냥, 키가 크시니까. 아, 그렇군요. 이야. 자, 그럼 김장훈 씨 앞에서, 이, 뭔가 좀 해보일 거 있나요? 아. 노래? 노래네? 노래, 노래나 뭐, 김정은 웃겨라 한번 갈까요? 예, 네, 노래 하나. 어, 예, 어떤 노래요? 그, 나와 같다면. 나와 같다면? 어, 그래. 정말 팬들이시구나. 자, 불러주세요. 아, 네. 아, 나처럼, 루시, 아. 질문치기. 어, 아니, 그, 공연 기획하시는 분 중에 나철현 씨라고 계세요. 난 처음에 그분 부른 줄 알았어, 나철현. 그런,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또 많은 분들과 전화 연결해 주세요. 아, 진짜 웃긴 게 제가 발이 285가 아닌데, 무슨 아, 근거로 정답으로. 285 아니에요? 275예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띵동하고 만두 200봉지 드릴, 만두 200봉지 드릴 건데, 희한하네, 무슨 근거로. 아, 275세요? 제가 키에 비해서 발이 작아서, 이게 잘 넘어져요. 아. 이게 발이 이제 작으니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거. 이해가 쉽네요. 예. 지금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예. 봅니다. 김정은 씨. 전족을 하셨다 그러네요. 자, 다음 분과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은 씨와도 인사 좀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씨. 아, 오늘, 네, 오늘 뭐? 야구가 쳐서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두산 팬이세요? 당연합니다. 제 그 미니홈피 사연을 들어오면 제가 응원과 네. 위로의 글을 올려놨거든요. 아, 음악과 그거 아까. 보면은 마음이 확 따뜻해질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전 28살 고명산이라고 하고요. 고명산 의정, 씨. 네,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명산. 명산 씨? 어, 네. 알겠습니다. 28, 말 나도 괜찮나, 명산이? 괜찮았어요. 아, 네. 거의 이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아, 무슨 10년이야. 말 나도 11살, 11살 차이 나. 아, 예, 알겠습니다. 문제 잘 들어주세요. 네. 김정은은 우리나라 공연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온 뮤지션입니다. 다음 중. 김정은의 역대 공연 제목이 아닌 것은 네. 1번 만화열전, 2번 펜싱의 전설, 3번 구애말 투어, 4번 우주쇼. 정답은? 3번 구애말 투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팬들만. 아,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씨 앞에서 뭐 한번 또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잘해야지 또 상품을 받아요. 아, 저도 김장훈 씨 모착을 하나. 아, 그 김장훈 씨 모착은 진짜 만만한가 봐요. 아무나 다 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좋잖아요. 아, 예. 자, 어떤 노래요? 아마 김장훈 씨 싫어할 것 같은데, 윤종신 씨와 함께 부른. 어. 스케치북. 아, 이 노래는 정말 좋죠. 아, 예. 진짜. 자, 뭐, 해보세요. 아, 그 노래 하지 맙시다. 아, 좀 해주세요. 예. 명산아, 명산아. 이게, 네. 이게 다 스케치북, 아, 됐어. 99년 아주 가장 좋은 노랫말상인가 받았던 곡이요. 예. 돈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 심사위원한테. 명산 씨, 스케치북 네. 해주세요. 제가 윤종신 씨 부분 해드릴게요. 네. 네.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 아, 잠깐만. 김장훈 씨 부분만 먼저 해야 되는데. 네네네. 거기만 하면 되죠, 뭐. 네. 붓을 빌 때, 난 고민을 하지. 조그만 말했지 위에 놓인 몇 대지도 않는 물간들은 서로 유혹해. 사정한 색칠로 유혹해. 들여다보면 어디 갈 뿐. 아, 명산 씨. 제가 네. 왜 띵똥냉동 쳐드렸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원래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하세요. 아, 대단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선물 좀 책에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티켓 주셔야 안 돼요? 알겠습니다. 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정우 씨 팍팍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만두 200봉지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만 재빨리 받을게요라고 지금 저희 프로듀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가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파주시에 사는 15살 이현경이에요. 15살 이현경이야? 예. 네. 김정은 씨를 좋아하시기에는 좀 약간 어리신 것 같은데? 완전 사랑해요. 사랑돼요? 어떡하면 좋아. 네, 이현경 형은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 팬클럽이에요. 아, 진짜? 많아요, 중고생. 이상하게 요즘 그렇게 꼬이네요, 중고생들. 아, 학창 씨한테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좋아하면 앞으로 인생사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후배자도 19금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경량. 자, 문제 잘 들어주세요. 네. 다음 김장훈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주세요. 1번.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유력 일간지에 독도 광고를 낸 적이 있다. 2번. 두산베어스의 열혈 팬으로 두산베어스 응원석에서 깜짝 공연을 한 적이 있다. 3번. 수십 대의 기부를 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네. 4번. 알게 모르게 본인 명의의 땅이 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마지막 4번. 1991년 그곳에서로 그곳에로 데뷔했다. 정답은? 3번이요. 3번. 수십억대 기부를 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기부천사라는 별명이 어떻게 잘못 알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문제를 뭐 말도 안 되겠네. 아니에요. 번호 잘못 말하신 거 아니에요? 번호 잘못 말했어요. 아니 유열 씨가 찬대 찾아가지고 네. 어저께 귀여우니까 틀려도 제가 또 맞췄다고 해드려야죠. 마지막으로 김정은 씨 앞에서 그래도 뭐 하나 또 인식에 또 기억에만 남겨드려야죠. 뭐 하실 거예요? 저 노래할게요. 자, 어떤 노래요? 저 우주에 있는 거 바보요. 바보. 알겠습니다. 네. 정말 안 알려진 노래인데. 숨어있는 노래. 기가 막힌 곡이죠, 기가 막힌. 자, 불러주세요. 되게 못한데. 네, 알겠습니다. 못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았어. 자, 시작! 날 사랑하는 그녀 나만 보면 너무 좋아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똑같아 뭐야 내 친구들 다 들으라고 난리 쳤는데 아 형경양 제가 형경양은 티켓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주말쌤은 돌 없으니까 그럼 티켓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형경양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 김정은 씨 팬들은 김정은 씨라면서 이제 익살스럽네요. 형경량은 제가 티켓을 드리고, 네. 나머지 세 분은 만두 200봉지씩, 600봉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장훈의 소나기 들으면서 원맨쇼. 아, 이 분위기에서 소나기 트네요. 참나, 이거 매겨도 제대로 매기네요, 프로. 다음 주에 제가 이 방송 완전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막방이죠? 생방으로 가자고요. 이번 주가 막방이었습니다. 다음 주 원맨쇼 다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된 욕을 보여주마.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아주 흠뻑 젖었네 정신